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구약은 율법으로 되어 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지키라고 주신 것인지, 아니면 지키다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는지, 여러분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역시 신학자들 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팽팽한 어떤 의견들이 나누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전통적으로 바울 신학의 입장에서 신약 성경을 이해해온 방식과 다르게 근자에 들어서서, 그것도 이미 수십 년의 이야기지만,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 New Perspective,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 학계의 거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율법으로 이해했던 부분을 다른 해석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 관점 학파의 대표 신학자가 세 명이 있는데, 달라스 그램 페리 출신입니다. E.P. 샌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거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운동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와 이어받아서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수많은 아티클들을 통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았고,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 뉴 관점 학파의 대표 신학자로 인식되어지는 사람이 적어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름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뉴 관점 학파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다른 책들도 아주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읽어봄직하지만, 이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은 기존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의 율법은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구원은 언약으로 받는데,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그걸 stay in이라는 표현을 이분들은 많이 씁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장치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율법을 해석합니다. 이것을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Covenantal Nominism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율법에 대한 개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요. 맞습니다. 이런데 딱 들어맞는 사람이 구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모세도 그렇겠죠. 다윗도 그렇겠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covenantal nominism에 딱 부합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많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이 율법의 기능은 이분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성경 또한도, 또 신약 성경의 대표인 바울 또한도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항복 선언을 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의 길을 찾으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율법은 또 다른 법인,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GPS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전통적 신약과 바울 신학의 입장을 저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으로 굴레 씌워놓았던 그 정죄함이 예수 안에서는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망의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약에서 굴레 씌워졌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요, 전혀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인 것입니다. 즉 율법이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지키고 지켜보다가 결국은 지킬 수 없다라는 인간의 실종과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절망으로 말미암아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항복 선언을 하고 투항하게 되는 것.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함께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못 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이는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거나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튜터, 옛날 표현으로는 몽학선생, 요즘 최신 표현으로 내비게이션, 주소 찍으면 데려다주는 내비게이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입장은 New Perspective입니까? Old Perspective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약의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만 하고 악이다 깡이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죄에 빠져서 아무 소망이 없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뻐 뛰며 좋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살 길이 열렸다. 그래, 이 율법 지키면 우리도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지 하고 그들 나름대로 이 율법을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레위티쿠스, 우리 레위기라든지 듀트로노미, 신명기라든지 대표적으로 레위기법, 신명기법, 구약의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온 법을 다 종합해보니까 약 613가지의 법이 나오는 겁니다. 613가지의 법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613가지 정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거 뭐 암송인들 못하고 그거 못 지키겠습니까만은 613가지를 지키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이어서 지키지 못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613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킬 수 있나 없나 점검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613가지에 한 가지도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켜보겠다고 가상한 노력으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한 법을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내어 39개의 범주를 만들어냈습니다. 39가지가 아니라 39개의 캐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39개의 캐테고리 안에 또 수많은 또 그걸 지키는 법들이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중에 밭을 갈지 말고 기경하지 말라는 39개의 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밭을 갈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코레시법이라고 하는데, 코레시법 안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면 일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안식일에 코레시법에서 일하지 말라고 할 때에 소를 몰고 나가 쟁기를 끌었다, 이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자를 가지고 잔디밭에 앉았는데 몸무게가 좀 육중해서 의자를 앞으로 뚝 끌다가 이 의자 다리가 잔디를 긁어버리면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왜? 땅을 기경했기 때문에. 그 즉시 코레시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길 가다가 나무에 과일이 열려 있는데 그 과일에 냄새를 맡으면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 있을 때 꽃 향기를 맡는 것은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뭐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그러면 토마토는 어떡합니까? 과일입니까? 야채입니까? 이런 코레시법이 아무리 디테일하게 나누어져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음식물 고르는 것도 보레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레르법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일 한 바구니를 가져왔는데 안식일에 썩은 과일이 있는데 썩은 과일을 골라내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썩지 않은 것을 주워 먹으면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기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율법이 이것입니다. 율법이 율법을 만들어내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분량의 율법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구약의 율법을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표적으로 613가지의 법을 우리는 토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흘러내려오는 또 율법이 있겠지요. 기록되어지지 않은 법을 미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기록된 토라와 기록되지 않은 미시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미시나 법은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주석서를 달아주는데 그 주석서가 또 나왔는데 그걸 게마라라고 합니다. 자, 토라, 미시나, 미시나에서 게마라가 나왔습니다. 토라에서는 토라 자체 613가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 토라를 설명해 주기 위한 주석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자, 미드라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미드라시는 또 둘로 할라카와 하카다로 나뉩니다. 할라카는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면 할라카가 되는 것이고, 이 하카다는 성경 안에 나와 있지 않는 민화나 전설이나 민담 등을 통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하카다의 법이라고 합니다. 토라에서 미시나가 나오고 미시나에서 게마라가 나오고 토라에서 미드라시가 나오고 미드라시에서 할라카가 나오고 할라카와 하카다가 나오는데 그것도 못 외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게 안 외워지는데. 이 미시나에서 내려온 이 게마라에서부터 이 미시나와 주석서인 게마라를 합쳐서 나온 것이 이제 여러분이 비로소 아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그 책이 12권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로는 12,000페이지가 되어 있고 무게로 따지면 75kg이고 부피로 따지면 구약 성경의 30배입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율법 지킬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율법으로 정말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유대인들조차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 탈무드를 일컬어 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탈무드의 별명이 바다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지 못 지킨다고 또 버릴 것은 아니지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켜야 할까? 지키지 말아야 할까?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닐지라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것을 버릴 수는 없을진데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인가? 그냥 아싸라게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딜레마 속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율법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오늘 14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노하우입니다. 율법 지키는 노하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는 구약에서 절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그게 토라든지 그게 미신하든지 게마라든지 할라카든지 하카다든지 미드라시든지 탈무든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만능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열쇠로 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모든 율법에 잠긴 문을 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기독교의 키워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닫힌 문을 여는 만능 키라서 인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늘 문이 꽁꽁 닫혀 있어서 그 아무도 그 하늘 문을 열 수 없을 때, 우리 인간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 문을 만능 키로 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열으셨던 키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키로 하늘 문을 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지요. 하나님도 사랑이라는 만능 열쇠를 사용하셨고 그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면 율법이 613가지가 아니라 6만 1300개라도 너는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와, 그렇게 어렵게 보였던 이것이 이토록 쉬울 수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를 않아. 그래서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자랑하면 제일 좋을까 싶으니 사람 제일 많이 모인 데 가서 자랑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람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어디냐 보니까 예수님이 인기 슈퍼스타니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랑 좀 하면 좋겠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지키고 싶사오니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한 율법이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걸 자랑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한 단어로 풀어서 요약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37절 40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 지키고 싶냐? 그럼 이렇게 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 말하여 구약의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게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을 한 단어로 풀어내십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613가지를 축약하면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을 늘리면 613가지 토라가 나오고 그걸 확장하면 미시나가 나오고 그걸 확장하면 미드라시가 나오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의 최고갱이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예수님이 지금 두 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눠버렸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가 나오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딱 나눠버린 겁니다. 내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5계명에서 10계명이다. 이 사랑한다는만 기억하면 10계명 지킬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맞고도 또 맞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십계명이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부지불식 중에 십계명 자연스럽게 지킨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어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있겠으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으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에 교회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왜 기다려지지 않아 안식일을 범할 수 있겠으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하면서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 몰라도 저절로 지켜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인 내 부모를 어찌 사랑하고 효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칼을 들고 형제를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해서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간음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 사랑하는 그 집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겠으며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거짓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십계명 외우지 마세요. 자꾸 십계명 외우시는 분들 그거 가지고 가오잡거든요. 초신자들 기죽이거든요. 다 외울 줄 안다고 앞에서 거창하게 외우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엄매 기죽이는데 최고 특효약입니다. 십계명을 순서대로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외우지 마세요. 차라리 오히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십계명 외우려면 한쪽 눈을 올려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저 아직 열두사도 이름 잘 안 외워져요. 아무리 외워도 또 외워야 됩니다. 십계명 순서대로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외우지 말고 그게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면 그 십계명의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켜지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안에 무엇이 더 있고 덜 있든지 간에 저절로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어떤 분 암송 자랑 많이 하시는데 성경 구절 청구절 잘잘잘잘 외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하셨어요. 하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성경 구절 한 20구절 안 쉬고 계속 외우면 그거 초신자들 기죽이기에 제일 좋거든요. 자랑의 도구로 삼으려거들랑 외우지 마세요. 그거 날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 구절 외우려거들랑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면 외우지 않아도 읽게 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애인이 보내준 연애 편지처럼 가슴 뛰게 그걸 읽다 보면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외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경 한 줄 읽지 않으며 성경 구절 뽑아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외울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성경을 사랑하는데 어찌 읽지 않을 수 있으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그게 에베소서 나오는지 빌립보서 나오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처럼 무엇을 외우고 무엇을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대로 사는 노하우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주셨어요.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놀랍고도 놀라운, 왜냐하면 사랑의 본성이 그거거든요. 사랑하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도니제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이막으로 된 멋진 오페라를 만들었죠. 그 이막 중에 나오는데 그 시골뜨기 남자 주인공 네몰리노가 자기를 도무지 사랑해 주지 않는 아디나를, 마음이 그 사랑에 거절당했다가 어느 날 곁에서 지켜보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기분을 아시나요? 네몰리노가 아디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때 자기가 이제 노래를 부르죠. 테너가.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아닙니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부르는데 제가 좀 불러볼까 하다가 못 부르겠더라고요. 제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듣다 보면 진짜 제 노래도 눈물이 우나 푸르디 발라 그리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레모리노의 마지막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이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사랑으로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게 마지막 가사입니다. 아 하나님 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 사랑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상태로 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 아가서 8장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재산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율법 좀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 율법을 깨알같이 적는 서기관들, 그 율법을 외워놨다가 백성에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귀족들에게 가르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외운다고 너네들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외우지 않아도 지켜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이해했던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로 이거죠. That's it. 여러분 율법을 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613가지를 외웠지만 환갑이 지나면 213가지가 되고 칠순이 지나면 113가지가 되고 우리의 그 기억들은 사라져서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매가 오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와도 하나도 몰라도 부지불식 중에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몰라도 율법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사랑의 힘이란 실로 놀라워서요. 많이 들어보셨죠?
달라스에서 인천공항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아무리 먼 길도 짧은 거죠. 저도 연애할 때 저희 아내랑 대학교 때 연애할 때 충남대학교 앞에 궁동에서 밥 한 그릇 하고 침례신학대학 유성학이동까지 오려면 차 타도 꽤 많이 와야 되는데 차 절대 안 탑니다. 걸어갑니다. 그 긴 거리를 걸어가요. 그래도 긴 거리 중에서도 제일 먼 거리로 갑니다. 논두렁이라는 논두렁길은 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지금 생각하면 거의 미쳤죠. 그런데 그때는 더 길었으면 좋은 거야. 뭐 벌써 학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는 인도네시아 사양 고양이 똥에서 나온 루아커피라든지 그 7만 원 하대요. 7만 원 한 잔에.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가 아니라 제일 맛있는 커피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시는 커피라고 하지요. 제일 재미있는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과 보는 영화지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분들 계셔요. 교회 일이 너무 힘들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물어볼게요. 교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겠지요. 교회를 사랑하면 몸은 힘든데 마음은 날아갈 것 같은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대요. 이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왜 힘드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요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몇 종류가 있는데 골프 좋아하면서 골프 힘들다는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쇼핑 좋아하면서 쇼핑 힘들다는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좋아하면 힘들지 않아요. 교회 멀다, 교회 멀다 말하는데 오늘부터 교회 먼 사람 없어요. 뭐가 멀어요? 집이 먼 겁니다. 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멀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내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하버드 멀다고 불평하는 사람 못 봤고요. 하버드 멀어서 안 갔다는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하여튼 하버드만 들어가면 6월에 다 싫어가지고 휘파람 불고 올라가던데요. 왜 하버드는 멀다고 불평하냐면서 교회는 멀다고 불평합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이유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기억력이 좋으시면 기억하시고 기억력이 안 좋으시면 적어놓으셔야 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가 떠올라요. 아, 목사님 힘들어서요. 아, 요즘 사업이 바빠서요. 아, 요즘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요. 핑계가 만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잖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지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고도 오묘한 말씀이라 정말 탈무드의 내용 모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지키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는 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으실 때에 절대로 묻지 않으실 질문이 있습니다. 십계명 외워봐라. 백지 한 장을 주시면서 613가지 율법 중에 200가지 적어봐라. 토라는 몇 권이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모세오경을 적어보아라. 성경은 66권인데 순서 틀리면 죽는다. 순서대로 외워봐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그러다가 또 지옥 갑니까? 주님이 절대로 묻지 않으신 질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물으실 질문은 이 한 가지일 겁니다.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나를 사랑했으며 내가 너에게 보내준 내 형제와 자매를 네 몸처럼 사랑하였느냐. 마치 마지막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았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가 날 사랑했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주님 부족하기 한이 없었으나 제 마음을 다하고 제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나이다. 이 한 말씀 주님께 드리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묵묵히라도 좋습니다. 읊조려도 좋습니다. 소리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힘들어지고 있나요? 신앙생활도 힘든가요? 교회 오는 것이 천근 만근인가요? 기쁨이 사라졌나요? 이유는 망가지라도 현상은 망가지라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사랑이 식어진 것 아닌가요?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날 위해 그렇게 생명까지 주신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불릴 듯 일어나기 원합니다. 식어버린 사랑에 불릴 듯 사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식어진 지 오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도무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소서.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없다면 주님을 힘을 다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언젠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물어보실 질문, 너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다 왔느냐. 하나님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올릴 찬송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얼굴 뵙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보내신 형제와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